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14kg가 쪘어요. 이거는 빼지 않으면 안 돼. 방송 계속하기도 전에 성인병으로 이거 뒤지게 생겼다. 건강검진도 받고 살도 빼고 해가지고 원래 몸무게 돌려야 돼요. 후대장정 이후로 6kg가 쪘고요. 바로 이 크로와상을 만들어 먹어볼 겁니다. 자, 크로와상인데 이게 생지라는 거예요. 저도 처음 사봤는데 미니 크로와상 휴면 반죽이라는 건데 요렇게서 한 2,500원밖에 안 해. 그러니까 크로와상 따끈따끈한 간 맞는 크로와상을 만드는데 2,500원. 굉장히 싸죠? 정답. 애벌레. 이렇게 냉동되어 있는 건데 그 반죽 및 1차 발효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패닝. 패닝이라고 해서 팬에 올려주고 이 올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존버시켜가지고 2차 발효를 시켜준 다음에 그냥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. 다 먹진 않더라도 구워놓은 크로와상은 이틀 정도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두고 이 상태로 40분을 존버시켜야 돼요.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반죽이 녹고 적당히 말랑말랑해져서 느그러지면서 좀 부풀어 오르거든요. 그 상태에서 구워주면 이제 구우면서도 이제 부풀어 오르고. 아니 난 그동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미리 패닝 해두고 적당히 이제 발효돼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. 이 패스츄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반죽 위에다가 네 감사합니다. 반죽 위에다가 버터를 깔고 접고 또 접으면 그 이제 반죽 사이에 버터들이 엄청 얇게 이렇게 층을 이루어서 껴져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븐에서 굽게 되면 그 버터들이 녹으면서 공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녹은 버터들은 이 반죽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빵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파삭파삭한 그 반죽층들이 좋은 식감을 내게 되는 그런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엄마 손파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츄리를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뭘 먹느냐보다는 얼마나 먹느냐예요. 얼마나 먹느냐. 생지하고 비교하면 발효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요게 이제 발효되기 전, 발효된 후 이렇게 부풀어 올랐잖아 두툼하게. 자, 발효된 거랑 발효되지 않은 거랑 다르죠? 야, 뭐가 똑같아. 색이 누래진 거 바뀐 거 아니야? 오븐을 예열해야 돼. 베이킹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확한 시간 그리고 온도. 이게 정확해야지만 그 빵의 최적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. 질감이라든지. 발효는 충분히 됐고요. 포실포실하게 부풀어 오른 거면 형도 토실토실하게 발효된 거 맞죠? 사람은 부은 거고. 175도 10분 예열된 오븐에서 15분. 그럼 일단 예열부터 시작할게요. 예열 175도 일단 예열 시작. 예열해서 오븐 안에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주고 그 따뜻한 오븐에다 집어넣어서 구워줘야 되는 거예요. 일단 지금 해동만 되고 약간 발효가 더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긴 한데 갓 구운 크로와상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치즈랑 베이컨 집어넣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? 자, 지금 크로와상이 아주 그 와상와상하면서 익고 있어요. 태준아 감사합니다. 왜? 뭐해? 방송 인터넷 방송이? 인터넷 방송. 똘똘똘이가 누구야? 똘똘똘이? 내 친구. 뭐하는 사람인데? 요즘 미친놈 있어. 미친놈 있어. 그 BJ야? 그 있잖아. 그 혹시 김도라고 들어봤어? 거기 막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던데. 그게 누구야? 완전 또라이래. 또라이라고?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걔랑 친구래. 아 그래? 지금 뭐 만드는데 지금? 지금 크로와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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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돈님 우리 비건건이 좀 구제해주세요. 이대로 쿵척척이가 돼버릴 것 같아오. 와 포기했어요 지금. 혈관 사살 놓고 있을 거야. 거기 잠깐. 됐어. 잘못된 일본어 표현순화 팩토리 레어 핵볶음 크로와상 레어 크로와상 완성. 크로와상을 만든다고?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냉동 생지로 사가지고
그러니까 아, 만들어져 있는 크루아상을 뭔가 이제 조합하는 그런 과정이구나. 그거 쿠키선가 반죽까지만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. 아 그래? 아 지금 그럼 구워진 거야 지금 그게? 누명 여기서는 모근을 쓰지 않고 철근했어요. 뭔 소리예요? 뭐 철근을 쓴다고? 잠깐만 뭐야 이거. 아 네 실진따님 감사합니다. 아, 바로 먹자 그냥 사장님. 그래서 오늘 트위치 파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곳이 저분 야인 시대미와 같은데. 아, 네 물음표님 처럼 감사합니다. 자, 먹어봐. 갓 구운 크루아상. 맛있었대. 여기 모자 쓰신 분 일본에서 한 번 된 것 같은데 성함이 혹시 야간이 사장 누군데? 바다 같은 거 없나? 근데 이미 바다로 구워져 있는 것 같아. 이미 바다 엄청 많이 먹었어. 리떼기님 일반인이신 것 같은데 방송을 되게 잘하시네요. 원래 좀 끼가 있는 친구야. 맛있네. 맛있어. 자도 온? 오겠지 이제. 가고 온대? 멋있어. 아니 밖에서 무슨 가해. 야광도 돌리고 고기 먹으러 가자. 어디 갈까? 저기 쫄면집? 어어 거기 뭐 거기 가도 되고 뭐야. 그러면 장흥이 올라갈 필요 없는데? 가면 되나? 나 밥부터 먹어. 그래? 가자. 옆에 대모 대모 쓰신 분 트위치 방송 데뷔 언제 했나요? 잘하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끼가 있는 친구라 잘할 것 같아요. 아니 아니 습기가 없어서 안 돼. 습기가 없다고? 습기 습기 가지고 뭐 하려고. 숯이 없겠지 습기가 아니고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샵.데마시안.com